눈 감춘다. 저 머리가 달라진 것 같다고요? 왜 그러냐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근데 요즘 머리 깎는 게 싫어요. 언니 책에 이거 드릴게요. 전래동화요. 이거 책이요. 여러분은 오늘 기분 좋았나요? 기분 연소와 장난감 친구들 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나그네리 구황깍지 이거 드릴게요. 이 제목은 나그네리 구황깍지예요. 깍지라고 한 건, 깍지라고 한 건 이거를 이 노래 생각했다. 이 노래 뭐지? 하여튼 이거 됩니다. 네, 이거 드릴게요. 산길이 한가로 걷던 나그네가 싱그러운 까치 울음소리에 나무 위를 쳐다보았답니다. 나무 위에서 커다란 고랑이 한 마리가 둥지에 있는 새끼 까치를 덮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재빨리 활을 꺼내 고랑이 머리에 정확히 화살을 꼬았습니다. 고랑이가 땅에 떨어져 죽자 까치새는 나그네를 향해 고맙다는 뜻을 콩소리로 예수가 여기 없는데 그냥 제가 한 거예요? 몰랐습니다. 까치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 몸 조심하거라. 나그네는 고마워하는 까치에게 손을 한번 흔들어주고는 다시 길이 떠났습니다. 산속은 금세 해가 저 앞을 분간 할 수 없이 깜깜했어요. 옳지, 저기 불빛이 보이는 곳. 불빛이 따라가 밑단 곳에 지팡채가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하루만 묶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가 말했어. 이상해. 그림자가 뱀 모양이에요, 구렁이. 왜 그럴까? 공공공공. 그림자가 뱀 모양이에요. 진짜 모습은 사람인데. 이상하네. 그러자 하얀 소복을 입은 아웅다란 악내내가 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셔서 상충입니다만 그래도 괜찮으시면 하룻밤 주무시세요. 지금도 이렇게 돼 있네. 뱀같이 지금도 이러네. 원로도 이렇게 돼 있네. 나그네는 방으로 들어 내는 따뜻한 밤을 지어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뱀이다. 구렁이 아닐까? 먼 길을 걸어 피곤한 나그네는 금세 깊은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숨이 막혀 눈을 뜨자 커다란 고구마 한 마리가 나그네를 몸을 칭칭 감으면서 저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로 이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 선녀가 구렁이였어. 이 무서운 고양이 구렁이. 언니 닷에 내 화살이 맞아 죽은 구렁이가 내 남편이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남편과 나는 꼭 백년이 채워 용이 될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정말 몰랐소. 제발 목숨을 살려주시오.
하하하, 좋아. 날이 새기 전에 종각에 종이 세 번이나 울리면 내 목숨을 살려주지. 이 밤중 누가 종을 울린단 말이오? 그러니 넌 죽은 목숨이야. 구렁기가 말했어. 나그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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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가 세 번이나 또 이렇게 들려왔어요. 구렁이는 나그네를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총각이 중이 올랐네? 졸랐지? 내 남편 원수를 꼭 갖고자 했는데,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널 살려주마. 구렁이가 말했어요. 구렁이가 사라지자 나그네는 종각으로 뛰어갔습니다. 종 밑에는 낯을 살려주었던 새끼까지 들에 어미깍지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까치는 자신의 새끼들을 살려준 나그네는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나그네는 까치를 양말지은 곳에 잘 묻어주고 길을 떠났답니다. 오늘은 나그네들이 구한 까치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